안녕하세요. 예. 전통 유명문 우리 한국 외대를 지원하시고 아주 힘든 1단계 전형을 통과하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면접의 정석, 수험가 베스트셀러죠. 예. 박경수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다 1단계를 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3배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제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겠고 이 시간에 실질적으로 한국외대가 면접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했을 때 과연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요, 일단 서울이 358명 뽑고 우리 글로벌이 340명 뽑습니다. 한국외대는 서울과 글로벌이 전부 다 서울에서 시험을 실시하죠. 예, 서울에서 5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글로벌 가면 안 됩니다. 글로벌 보는 친구들도 서울 쪽으로, 그죠? 그렇게 가고 약 한 350명 정도 서울 글로벌이 이렇게 지원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1단계가 발표가 나고 합격을 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률 3대1이야.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예. 면접 비중이 30%다. 근데 실제로 면접 비중이 30%라는 거는 이거는 형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접 비중은 이 이상입니다. 50%, 60% 이상 되고, 심지어는 면접만 잘 봐도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 단계를 통과하시면 외대가 저 멀리서 여러분한테 빨리 오라고 손짓하겠죠? 자, 최선을 다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좋은 게 어때요? 외국어 대회가 이제 등급이 없어요. 최대 등급이 없습니다. 그럼 발표가 우리가 14일 날인데 수능이 17일 날 봐. 그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능 보기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온단 말이야. 응? 그러게 됐을 때 굉장히 기쁘겠죠? 예. 그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추가 합격자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내 점수가, 그렇죠? 다른데 여러 개 이제 수시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 걸, 다른 대학으로 선택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외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관심 있는 사항이죠. 면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일단 한국에 대해서는 면접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주는데, 다른 대학하고 틀리게, 그렇죠, 많은 대학들이 순수한 인성 문제가 나오지만은 한국에 대해서는 역시 인성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제시문이 주어진다. 이따가 제시문의 특징과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문항을 하나 주고 여기도 3분 동안 여러분 사고를 하는 거예요. 3분 동안 사고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한 용지를 갖다가 조기한테 제출하는 거죠. 이제 조기가 회수를 하는 게 되겠지. 그 다음 면접관은 2명에서 3명 정도고 입학사정관이 아니고 교수분들은 들어가시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도가 이제 잡혀서 면접이 진행되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생기부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미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문항 역시, 여러분들께서 공통문항을 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고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획일적이 아니야. 생기부 자소서가 보통 10분, 그러면 이게 5분, 이게 5분 걸리는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틀려. 그렇죠?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가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요, 한국 외대 쪽에서 이제 생기부 자소서를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 제가 이제 공통문항에 대해서 해결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면접을 진행하면서요, 아마 생기부 자소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생기부하고 자소서에서 이런 예상 문제들을, 여기는 하나 예상 문제, 예상 문제를 최소한 20개 이상씩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들 20개 이상씩, 그죠?
이렇게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치면 40개가 되겠죠? 합치면 40개야. 여러분들이 예상문제를 뽑는 과정에서 생기부나 자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내용이 숙지가 되겠죠? 예상문제를 뽑는 과정에서 이건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여러분들이. 그럼 1단계가 오는지 합격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그거 실행을 하라고. 보통 40문제 정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생기면 자수에 대해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가 된단 말이야. 응용력이 생기겠지. 그런 작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 저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뭐 많이 뽑을수록 어떤 친구들은 100개씩 뽑아서 갖고 오더라고.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며칠 걸리냐? 얼마나 걸렸는가? 아, 선생님, 일주일 걸렸습니다. 막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뽑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려? 생기면 자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뽑을 거 아니니?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제 충분히 숙지가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예상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게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과정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뽑는 게,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갖고 여러분들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40개 이상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랬어? 어떤 게? 여러분 면접은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세뇌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쪽에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면접의 기초 같이 들으신 분들 아마 세뇌가 됐습니다. 어떻게 누굴 뽑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들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뽑겠어? 뽑았을 때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 친구들, 그죠? 아, 그런 친구 뽑겠지. 인정하지. 그러면 누가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아, 나는 이과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나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이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 나는 태어나자부터 이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심지어는. 그렇죠? 그러한 간절함을 보여주세요. 어디서? 지원 동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지원 동기만 전부 다 제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원 동기 얘기하면서 해당 교수가 정말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얘기를 한다. 공감 능력이죠. 공감을 가게끔, 공감을 불러일으키게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합격에 근접한다. 그래서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잠을 자다가 여러분들이 깨나면 바로 나오게끔 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지원 동기는 내가 다른 애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돼, 차별화. 그러니까 차별화 시키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유사하게 교수님들이요, 보세요. 면접장에서 여러분 혼자 아니잖아. 수십 명 있죠. 한 줄 들으면 안단 말이야. 그렇죠? 다른 애하고 무조건 틀려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해서? 그 해당 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과 내 삶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아,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격에 대한 열망이 간절할수록요. 지원 동기 나타납니다. 자, 제가 하는 스타일로 여러분이 지원 동기가 조금 미진한 친구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 갖고 내 상과 아니면 생기부에서 나오는 기록들과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나는 이과를 단순히 경쟁력이 낮아서 여러분들 갑자기 자소서 개배해가지고 갑자기 이과를 지원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보여주시고 나는 오랫동안 이과에 대해서 염원을 해왔다는 느낌을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거든, 여러분들. 그거야. 자꾸 기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외워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전부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아주 내용적으로 좋아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지원 동기를 암기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다섯 개 정도 키워드를 뽑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다섯 개 정도 키워드를 뽑으세요. 뽑아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자꾸 기억을 되살리면서 연습하는 훈련이 돼. 지금 무슨 얘기야? 잘된 대답은 하면서 항상 똑같은 대답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때그때 느낌을 반영해 주세요. 한 10% 정도 틀리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원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원동기 위해서는 학과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를 공부한 만큼 간절함이 생기죠? 그러면서 내 삶과 일치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원동기 완성됐다. 거기까지 내용이 완성됐어. 그럼 내용만 좋아서는 합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갈 때? 말하는 전달 능력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친구가 암기해서 했다. 안 돼요, 안 돼. 느껴서 했다. 얘가 오랫동안 여기 대해서 고민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 지원 동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다섯 개 정도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구성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의 친구들은 어떻게 가세요? 직접 오프라인 강의가 힘든 친구분들은요, 거울 보면서 자기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찍은 내용을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점이 보이죠? 자기가 찍은 걸 캠코더로 녹화해서 또는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봤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겠어? 자기 강의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생각보다 말이 빠르구나. 어머, 내가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이 외워서 얘기했나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정이 됩니다. 자, 요 작업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 여러분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가? 외대는 어떠세요? 기출문제가 나온다 그러죠? 기출문제 아주 짧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이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떨어졌고, 이거 이따 편. 자, 여러분들께서요, 요 문제가 제가 그랬죠. 요 문제 자체가 전체 이제 하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글로벌, 그죠? 글로벌 캠퍼스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3분 정도 숙지할 시간을 주고, 3분 숙지를 하고, 여기 대해서는요, 교수님들의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추가 질문. 그렇게 문제를 구성해놨죠. 보세요. 언어와 문자에 대해 정의와 양자 관계를 설명하라. 그렇죠?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조직 내 구성원의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이 뭐냐? 역기능이 뭐냐? 당연히 어때요? 교수님들이. 추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 그죠? 여러분, 거기에 대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화의 정의와 보편성과 특성. 역시 마찬가지죠? FTA는 그 당시에 이제 시사적인 문제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대에서 문항은요, 서울 캠퍼스, 용인 캠퍼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인 캠퍼스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용인이 아니면 이제 글로벌 캠퍼스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실명대. 이제 특히 이제 용인 쪽에는 그 당시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반영된다. 시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겠죠? 서울 캠퍼스 문제하고 난이도는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 근데 인터넷 실명대에 대한 견해. 이건 무슨 얘기야? 찬성과 반대. 그죠? 저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을 물어보는 문제들. 그죠? 역시 마찬가지죠. 추가 질문 나오기 좋죠? 예. 세계적 경기 불황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제시하시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가야 돼? 세계적이고 불황이야. 이런 불황의 개념이 뭡니까? 불황이.
불황이 뭐야? 수요하고 공급이 있을 때 공급이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한 거 우리 불황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만들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쉽게 공황이지. 여러분 미국의 대공황이 뭡니까? 똑같은 거죠? 수요하고 공급이 있을 때? 자, 수요가 공급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대자를 붙입니까? 미국에서는? 그렇죠? 세계적인 여파가 컸다. 그래서 대공황 붙이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그러면 불황의 원인 갖고 찾으면 여러분들이 나오겠죠? 정부 정책과 제시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세요. 통으로 가지 마시고 교수님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두 개로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실 때 교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의 얘기에 와닿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비교하셔. 자본주의가 특징, 사회주의 특징. 그죠?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주의죠. 자,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가 영국에 20년 이상 유학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이거 해결책으로 대안 제시를 만든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 떠나서 자본주의,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두 개는 당연히 비교하면서 하면 추가 질문 나올 거고. 역시 또 뒤에 문제는 고령자 문제가 나왔네요. 청년 실업률 문제, 상당히 시사적인 문제들이 나왔죠.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 임금 하락이 결국은 청년 실업, 고령자 임금이 하락된 거에 대해서 청년들의 어떤 고용 증진을 위해서 비용으로 쓰겠다. 뭐 그런 얘기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질문. 자, 여기서요. 용인이나 서울, 그러니까 자, 글로벌이나 서울캠이나 외대에서 나오는 제시문들의 난이도는 수준차는 없습니다. 왜? 또 특징은 뭐야? 교수님들이 계속 추가 질문이 내게끔 평이한 문제들을 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말고 편하게만 접근하시면 충분히. 그렇죠? 3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가시란 말이에요. 3분 숙지기간 들 동안에 여기 얘기할 때 어떤 식의 추가 질문이 나올 건가?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거에서 더 나가서 추가 질문에 대한 예상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문제,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 자체가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느낍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해가지고 20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비트,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바닷물을 연회들만 이용해서 계속 움직이는 어느 배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가능하다. 근거. 그러면 추가 질문 나오겠죠? 불가능하다. 어떤 점에서 불가능하다. 근거. 추가 질문 나오겠지? 그 다음에 화석연료로 연소로 탄소의 순환 과정을 산화와 환원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설명했을 때 설명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센서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다양한 편의장치 예를 센서의 작동원리와 함께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어떻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편의장치의 예 얘기하고 그 다음 작동원리 그러면서 추가 질문이 계속해서 유도가 된다.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자연계 문제도 우리 인문계 친구들이 접근해도 충분히 될 정도의 그러한 전문화된 난이도는 아니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난이도 형태로 나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1단계에 대한 관문을 통과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이제 최선을 다하셔서, 물론 수능이 목전에 왔지만, 2, 3일 정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국 애들은 등급값도 없고 수능 전에 발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한 번만 보면 안 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훈련하시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9분 50